안녕하세요. 또 오셨어요. 이거 앞전에 미션 갈았던 장비인데 또 들어왔습니다. 어느 뭐 엔진 힘이 없다고? 어디 엔진 힘이 없어요? 아, 저 소독기. 이거 말고. 이거는 주행이고. 이게 이쪽 게 힘이 없다고요? 그게 저기 종목이 돌려주는 건데. 네. 엔진이 힘이 없어 빌빌빌빌해요. 이게 먼저 소독할 때는 마지막 차일 때. 네. 마지막 차일 때는 그때는 빌빌빌했더니 오늘은 시간 뭐 습동하고 나니까 빌빌빌빌했더니 뭐. 회사 전화했더니 전화해준다니 전화도 안 해주니 또 전화를 했더니 예근 중에 있는데 전화해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 처음엔 괜찮다며요? 응? 처음에는 힘이 괜찮다며요? 아니 저 엔진 열받기 전에 괜찮지 습동 오늘 습동 치고 나니까 계속 빌빌거려가지고 해다 가시고 국민식 엔진 같은데 이거 빼고 해봤다고요? 빼고도? 아 이거 빼도 소용없어. 빼고 해봤어요? 응. 이거 손풍을 끊으면 제출력이 나와. 엔진 소리가. 근데 이걸 키면 또 안 나오고. 그래서 또 손풍 키고 소독기를 끄면 제출력이 또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엔진이 힘이 없는 거지. 압축이 없네? 어? 압축이 없어. 이거 땡겨보셔야죠. 이거 딱 보면 압이 걸려야 되는데 압이 없네. 그냥 슬슬 나오네. 그러니 안 되지. 왜 이러는 거지? 엔진 열어봐야죠, 뭐. 저기. 헤드나. 헤드 열어보고. 엔진 압축이 없으니까 힘이 없지. 그래서 저 아예 저기 현차놈은 엔진 바꿔요? 엔진을 바꿀까? 제까지는 저 헤드만 열어보고 얼마나 했는지. 헤드 열어보고 괜찮으면 그 안에 뭐 링구나 이런 게 또 안 좋구나 그러면은 통째로 갈면 좋기 좋지요. 아니 그래서 값이 얼마나 해나 한번 물어봐야지 뭐.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전화해볼까? 올해는 기계 하나 오차가 너무 하나가 잠깐만요. 자꾸 속시기만 이제네. 이게 새거 산 거? 아니 새거 산 건데 올해 저 12년째인가? 12년째면 맛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 원래 원체 맛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게? 뭘 맛있어 그 저 한 번 치면 6통씩이니까 1년에 12번 치면은 몇 차요? SSG 위험을 씹었던 맺혀먹고 맨날 오는 거죠. 왜? SSG는 흙이라도 퍼날려고 다른 일이 되잖아. 이건 오로지 하루 소독했는데 그거 하나 쓰는데. 아니, 먼저 그거, 이 조향장제 한 소독 생겨서 그거 갈고 나니까. 네, 미션. 아, 그거는 잘 먹는데, 이씨, 또 하나 오차하니까. 일단 헤드를 한번 열어보고. 숨을 땡겨보세요. 이게 아직 없냐, 왜? 여기, 잠깐만요. 이게 눌렀겠네. 이건 눌렀겠고. 한번 살짝만 땡겨보세요. 천천히. 천천히. 스톱. 다시요. 천천히. 잠깐만, 스톱. 이게 지금 밸브
밸브 압력, 밸브가 좀 버겁다, 이거. 이거 조정해볼까? 이게 열받으면은 이제 쇠가 약간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응? 열받으면 쇠가 약간 늘어나잖아요. 근데 여기는 밸브가 간격이 많은데, 이 배기 쪽이 간격이 거의 없네. 그러니까 열받으면은 또 엔진이 열 올라가면 쇠가 약간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밸브 간격이 없어져가지고 압축이 없어질 수 있나? 잠시만. 아니 엔진 시동 안 끄고 어? 시동 안 끄고 그냥 그 상태로 가만 틀어놓은 상태로 있다가 해면 또 대발작은 또 되지 않을까? 당겨보세요 압축 어떤가? 무식구가 안 걸려. 압축이 어때요? 걸리는데? 압축 있어요? 아까보다는 어려운데. 어, 진짜 뻑뻑하네. 야, 이거 눌력해서 하나 보다 보면. 어? 이 밸브가 눌력해서 하나 봐. 밸브가 안에 시드링이. 시드링이 먹으면서 이제 밸브가 올라온 거지. 그러면서 압축이 좋아요? 어, 그러네. 소리가 틀린데, 아까보다. 지금 그렇게 됐는데. 그니까, 그럼 된 거야. 그럼 된 거야. 어이씨. 아이, 새벽에 오늘 쓰는데 사야 되겠다. 아이씨. 잠깐만, 조금만 살짝만 당겨봐요. 밸브 조정 다시 좀만 해주기. 몇 밀리냐, 몇 밀리냐? 잠깐만요. 이거 나가서 시운전 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아, 시운전에 이거, 세차를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밸브 몇 밀리인지 맞지? 아니, 좀 더 당겨보세요. 더. 잠깐만요. 자, 됐어요. 0.5mm로 마취를 하는데 0.5mm 엄청 높은데 지금 건동건동 하는데 뭐 야야야 이사장 오늘 100만원 먹었으면 그냥 가면 안 돼. 그럼 어떻게? 그냥 안 가면 뭐 새 집이라 가 어떻게? 점심을 안 먹었어요, 사장님 회사들은. 아이 그런 거 뭐 그거 짜장면이 문제요. 아이고 내가 형님 뭐 그런 거 가지고 막 짜장이래. 아이고 회사에 문의하니까 0.5mm 정도로 맞추라는데 이 게이지가 없으면. 카타칼 연비 깎는 칼 해가지고 그 사이즈로 맞추려 하는데 일단 이거 0.5mm 이게 지금 유격이 거의 없으니까 이게 저거 되나 봐. 열 받으면 많이 늘어나나 봐 이게. 그러니까 0.5mm로 맞추려 하는 거야. 자 압축 당겨보세요. 압축 쪽에 압축에다 놓고 해야 돼. 맞춰야 되니까 천천히 잠깐만요, 좀 더. 이제 다시 흡입 됐고, 조금만, 살짝만. 여기서 압이 걸리면 탁 멈춰야 돼요. 다시. 수도, 됐어요. 아이, 넘어갔다. 다시. 땡겨보세요, 더. 다시, 조금만요, 천천히. 흡입. 수도. 아이, 너무 많이 올라간. 자, 조금만 더 해보세요. 됐어요. 조금만 살짝만 더. 됐어요. 압축.
그걸 간격을 더 올리면 어떻게 되는 게? 힘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 아, 이게, 힘이 좋아지는 게 되라. 이게 누렇게 간격이 없으면은, 오히려 압이 세요, 나중에. 이 세가, 밸브가 늘어나거나 버리면, 열받으면. 밸브가 넓어서 적응할 것 같으면 땡겨보세요 이제. 됐고 엔진이 어디야 이거? KOHR 커맨드 프로 14마력짜리 429cc 해보세요. 엔진 소리가 틀려졌을 수도 있어요. 대박.